애기 판다가 처음 왔을 때 분이 강천현사 육사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중국에 가서 맞아. 애기 판다랑 친해진 다음에 데리고 왔죠. 아,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얘기 난 김에 판다가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판다는 양파보다도 더 신기한 동물이에요. 대나무만 먹고 살지만 사실은 육식동물이고. 네? 육식동물이요. 대나무를 먹는데 어떻게 육식동물이에요? 이 친구들은 육식동물의 신체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먹어요? 진화 과정에서 대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영양분을 얻기가 힘들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나무를 먹는구나. 네. 아마 조세호 씨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래요? 네. 사육사님은 요즘 그 가장 큰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동물원의 사육사로 있으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판다 번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기 판다를 볼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잠깐만,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기 판다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30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국내에 판다가 몇 마리나 있나요? 두 마리 있습니다. 그때 봤던 그 친구들밖에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어른이 됐다고 보고 성성숙이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 당사자들보다 네. 사육사님이 노력을 더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두 분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5월 14일까지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일단 작년 계산으로 하면 이틀 남은 건데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호르몬은 그때부터는 발정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바오 발정기 때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잖아. 가림판을 바로 제거할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전시 운영을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이제 그 베테랑 사육사라 하시더라도 네. 암수를 성사시키는 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판다들은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다가 딱 번식기 때 그때만 이제 암수가 만나는데 네. 그 아이바오, 러바오라는 친구들도 네. 서로 못 보게 했다가 그때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딱 만나서 서로를 많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 서로가, 네, 보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네. 굉장히 표현이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서로가 서로를 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두 분이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성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요? 네. 암컷 아이바오라는 친구의 냄새를 수컷의 애구도적으로 좀 맡게 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있는 우리를 네. 바꿔요. 사육사세요? 어느 동물원에 근무하셨어요? 서울과 근처에서 거의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암컷이 수컷에게 익숙하기 위해서 수컷이 살던 방에 그렇죠. 암컷을 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판다 두 분에게? 예, 한 분씩. 판다에게 염소 편지죠? 아, 이거 한번 해줘.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친구들. 같이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앞으로 4월 21일이 되면 딱 3년이 되는데 둘 사이에 2세가 태어나서 지금은 내가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이제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판다가 꼭 좀 2세를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 네. 뉴스를 통해서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네,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원 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 내셨구나. 네. 뭔가 제가 사고 친 건 아니고 아이바오, 러바오가 네.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에게 능력이 하나 추가가 된다면 어떤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초능력도 좋고 뭐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하네요.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동물이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캐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정말 답답할 때거든요. 동물도 그 당시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그런 걸 좀 알아주고 싶을 때. 네. 혹시 이렇게 같이 지내던 동물이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사육사들은 키웠던 동물은 사실은 동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 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억나는 동물들도 있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오랑우탕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복동이라고 하는 친구들, 복동. 그 친구가 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32년을 사육사로서 동물을 돌봤다면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추억을 저한테 줬거든요. 사실은 그 추억을 저는 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동물원에 와서 이제 동물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야생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는 가장 그렇죠. 예,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예. 저는 사람들로부터 동물들이 살 공간을 사실은 다 빼앗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동물들이 살 땅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동물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야생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참고로 해서 동물을 관리하는데 역정을 둘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가둔다는 것보다도 인간과 동물이 좀 함께 살 수 있는, 네네. 예,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멸종 위기 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판다가 태어났다. 판다 가족을 마음으로 품고 아기 판다. 푸바오를 가슴으로 낳은 용인 푸시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자기소개 준비 좀 해주세요. 그 푸바오 할아버지 판다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판다 사육사 강철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 만났을 때 네. 아마 그 뉴스에서 판다가 태어났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고 친 줄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고를 쳤습니다. 이야 좋은 사고 좋은 네. 사고. 네. 아, 사육사님의 손녀 푸바오는 2020년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판다입니다.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에 프린세스, 푸공주, 푸장꾸, 푸요미라고도 불리는데요. 푸바오를 보려고 판다월드를 찾는 일일 방문객이 평균 6,000명, 전용 대포 카메라 부대를 이끌 정도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아기 팬덤입니다. 푸바오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뒷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 제가 또 저 꼼꼼하게 했죠. 요즘에는 푸바오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실제로 푸바오 멍을 때리면서 하루 종일 푸바오 멍. 네,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5일 6일을 거의 판다월드 기거하시듯이 계시는 분. 태교를 한 두 아이 세 아이를 낳으면서 태교를 푸바오랑 같이 했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있었는데 푸바오를 만나면서 그 힐링을 해서 다 치료가 됐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진짜요?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집에서 푸바오 영상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판넬을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이게 사육사님들이 끊임없이 좀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이야 야, 이거 이벤트를 많이 해주네요. 네, 이벤트로 치면 아마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요거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화관을 쓰고 있는데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수박이나 청각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든 꽃이 만나면 추억을 머릿속으로 회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천일부터 만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자. 동생 동생 아이고 꼭 안아주세요.
가끔은 저 우리 따님이 두 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좀 서운하다고 안 그러세요? 섭섭하거나? 너무 푸바오만 생각을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좀 서운한 저도 좀 서운한 게 있고 그 친구들도 서운한 게 있고. 아, 이건 저 뭐 서로 상호가 아니다. 네네네. 아, 그쪽만 그러니까 뭐 서운한 건 아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아, 푸바오가 2020년 7월 20일 21시 39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저희들 태어난 시간 아세요? 좀 황당하거든요. 글쎄, 오전, 너는 오전이었던 것 같고. 우리 공주님이 너무 뽀송뽀송하죠. 너무 뽀송뽀송한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엄마랑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훅 나오는. 야, 세상에, 그래, 엄마 딸 맞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애기 발인데 되게 어렸을 때 막 그 아주 뽀송뽀송할 때 말랑말랑하고 오, 이렇게 말랑말랑 푸바오 발. 정말 예뻐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말 귀하게 얻은 네. 이게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다는 지구에 1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취약종으로 아기 판다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때도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 네.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32년 동물원 생활에 뭔가 마지막 목표가 맞아요, 맞아요. 판다의 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1년에 딱 임신 기간 가능한 기간이 하루에서 길어봐야 3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1년 동안은 번식이 불가능해. 98년도에도 암수 한 쌍을 가지고 있다가 번식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돌아갔다는 건 어디로? 아, 그 중국 보호협회로 돌아갔던 거죠. 네.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두 분을 만날 때가 번식에 실패하고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부담을 많이 느낄 때였는데 제가 이제 17년, 18년, 19년은 기다리다가 약간 이제 아직 성숙이 덜 된 상태 그리고 배란이 아예 안 됐던 해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 딱 20년에 성공을 했고 이거 판다라는 동물이 사실은 임신이 되었나 안 됐나 판단이 안 돼요. 거의 출생하기 한 달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가짜 임신과 진짜 임신이 어머나. 똑같이 가요. 호르몬 변화까지. 그리고 태어났다고 또 좋아만 할 수는 없고 과연 또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줄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그 지금도 놀라죠. 지금도. 왜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 197g 16.5cm 이렇게 딱 이제 20날 태어나고 21일 날 건강검진 할 때 그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 매일매일 수치들이 늘어나잖아요. 오, 세상에. 제일 신기했던 건 딱 생후 7일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핑크핑크 했던 것들이 검은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몸에 앞발, 뒷발, 판다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야, 이게 자연의 힘인가? 너무 신기했죠, 저도. 아니, 이제 돌아앉아서 내 새끼 자랑하듯이 사육사님에게 이렇게 푸바오를 네. 이게 좀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했다고요. 네, 네. 그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려면 사람 사이에도 그런 서로 간의 유대감과 믿음을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동물과 사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유대감을 이렇게 느낀다? 그거 참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이언트 판다라는 동물은 대나무를 먹어, 나무에 절을 나가. 이런 판다라는 특징만을 생각하고 동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바오는 어떻고, 러바오는 어떻고, 푸바오는 어떻고, 강철호는 어떻고, 새우자기님은 어떻고, 유니님은 어떻고 이렇게 개인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 동물이 있기까지의 살아온 배경, 태어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의 동물이 개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 동물하고 교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냥 사람이지만 각자가 다 다르듯이 그렇죠. 동물도 판다지만 판다의 각자의 그 또 성격과 성향과 이런 게 다르듯이 맞습니다. 11월 1일 날 이제 저랑 독립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돼 그런 얘기했죠. 그치만 할아버지 마음속엔 항상 네가 있어. 그랬더랬습니다. 이러진 않았는데 동물원에 오래 사육사로 있다 보니까 동물들하고도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 어떤 마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정을 떼는 게 아니고 정을 숨기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렇지만 너는 너의 어떤 동물에 대한 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동물을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을 숨길 수 있는 뭐 이런 노하우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엔 푸바와 이별을 해야 돼요? 네. 내년에. 왜요? 일단은 그 판다들은 4년이 되면, 생후 4년이 되면 그 성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성숙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요. 네, 사실은 그래서 푸바오도 우리에게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지만 결국은 푸바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아, 그렇지. 왜냐하면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네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국 보호동물협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시기들을 정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 중국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뭐 기사에서는 중국 분들도 푸바오 안 보내면 안 되냐,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거기서 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일단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들보다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그렇죠.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동물이 행복한 건 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육사니까 뭔가 동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 근데 아쉽겠어요, 부부가 떠나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 푸바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책 아기 판다 푸바오의 맺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생명체의 탄생을 맞이하고 자라는 매 순간을 함께하면서. 옳지, 잘할 수 있어. 옳지, 잘하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연에서 오는 존재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푸바오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처럼 좋은 엄마 판다가 되기를 푸바오 사랑해. 아우, 너무 멋있다. 그렇죠. 네. 아, 멋있네요.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있다고. 멋있어요. 일전에 출연했을 때 이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단 푸바오한테는 할아버지한테는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할아버지는 너의 편이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응원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 푸바오에게 듣고 싶은 말 혹시 있습니까? 푸바오가 그 친구도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있겠죠. 네네, 많을 텐데 푸바오가 만약에 제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 네. 그런 이야기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네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동물들이 저를 위로한다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동물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푸바오도 아마 나중에 뭐 이별을 한다면 아마 그때도 푸바오가 의연하게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나 가서 잘할 거야 이런 느낌?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바오가 키웠으니까. 아이바오가 이미 그런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전수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너도 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가슴 속에도 네가 영원할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